자, 그러면 이론부터 먼저 정리하고, 자, 이미 한번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요걸 드릴게요. 우리는 A 테크닉의 커트를 자를 거예요. 자, A 테크닉 어떤 테크닉이냐? 어떤 테크닉이에요? 라인 테크닉이죠. 자, 오늘은 우리 주위가 설명한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모발이 떨어졌을 때, 층이 생기지 않은 한 점에서 만나는 커트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중력 위에서 떨어졌을 때 한 점에 만나는 커트다. 단차가 없다. 층이 없다. 0도 커트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설명해줬어요. 핸드 포지션, 아이 레벨, 커팅 앵글이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떨어지죠. 근데 오늘 자를 쉐입이 뭐냐? 스퀘어예요, 스퀘어. 그래서 우리는 A 커트의 스퀘어 쉐입을 자를 거야. 그러면 스퀘어는 어떤 쉐입이냐? 기장에 차이가 없다. 동일 기장이다. 떨어졌을 때 동일 기장이기 때문에 뒤로 흐르고 앞으로 흐르지만 얘는 어떻게 흐른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전후 좌우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동일 길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밑에 이름 커트 이름 뭘까? A 위에 A라고 썼지. 밑에는 뭐라고 쓸까? 라인 스퀘어 컷. 라인 스퀘어 컷. 아주 좋아. 자, 라인 스퀘어 컷 쓰고, 자, 그 밑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희야. 네? 체크사항이랑 질문사항이 뭐가 다를까? 한글 뜻에서 체크랑 질문이랑 뭐가 다를까? 체크는 확인하다. 질문은 물어보다. 무슨 차일까?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List 5 things that need to check 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는 List 5 questions that need to ask 라고 돼 있어. Check 랑 ask 랑 무슨 차이냐고. 빨리 깨봐. 얘기해봐. 자, 유아가 소개팅을 한대. 자, 유아 소개팅 받을 윤희가 소개시켜줬어. 뭐야? 키가 몇인데? 185야. 사진 있어? 사진 보내줘. 사진 봤어. 너무 잘생겼네. 뭐가 달라? 여기가 체크와 뭐? 퀘스천이 둘 다 들어있어. 자, 전자는 뭐였어? 키 몇이야? 질문. 185. 내가 물어봐야지 확인할 수 있지. 후자는 사진 좀 줘봐. 봤어. 잘생겼다는 기준에 기준점이 있니? 난 너무 명강사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미용이 있어서. 자르보자. 라인 커트를 자르고 스퀘어 커트를 자를 거야. 고객님이 왔어. 그러면 체크사항 뭐가 있을까? 모류, 모량, 모질 세 개 나왔다 벌써. 얼굴형 나왔다. 두상 모양 나왔다. 그리고 현재 기장 나왔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펌 유무 나왔다. 시술 여부. 적어야지, 적어야지. 현장 적어야지. 그냥 내가 눈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모질, 모류, 모량, 그 다음에 펌 유무, 컬러 유무, 그 다음에 뭐 두상의 형태, 그 다음에 현재 기장,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이게 우리가 커트할 때 디자이너들이 고객을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고객을 보기만 해도 난 이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체크사항. 자, 질문사항 뭐가 있을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런 테슬 컷 자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길이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얼마나 자르고 싶은지. 이건 질문사항이 되는 거지. 얼마나 자르고 싶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펌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곱슬머리면 현재 유진이가 뭐 이런 지금 이게 내추럴 텍스처로 치자. 스타일링을 하나? 근데 여기서 칼단발로 자르고 싶대. 그럼 이게 밑에 텍스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칼단발 느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칼단발은 스트레이트잖아. 그럼 스타일링의 유무. 스타일링을 혼자 셀프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세연아? 뭐다? 퀘스천. 퀘스천. 네. 퀘스천. 다섯 가지 채워봐봐. 뭐가 있을까? 물어봤잖아. 기장, 펌 유무, 컬러 유무, 스타일링 유무. 그 다음에 얼마만큼 자주 머리를 자르는지. 이거 왜 중요해요? 기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해요. 얼마만큼 자주 머리를 자르는지. 예를 들어 고객의 커트 주기가 엄청 빨라. 그럼 내가 단발을 잘랐을 때 원하는 길이로 딱 잘라주면 돼. 어차피 자주 와서 자를 거니까. 커트 주기가 길어. 그럼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조금 더 잘라줄 수도 있겠지. 좀 더 긴 주기를 가져가라고.
그럼 그것도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야. 왜? 고객님한테 제안할 수 있으니까. 커트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평균 3개월이요. 그러면 이거 커트를 원했을 때 고객님 이 스타일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커트를 좀 더 짧게 자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수많은 것들. 자, 지금부터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1분 동안 고객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개씩만 더 적어봐요. 내가 알려준 거 말고. 자, 1분.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그치, 사진. 굿. 맞아, 사진. 원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와우, 아주 좋았어. 상담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크닉 먼저 나오죠. 테크닉 뭐예요? 라인 테크닉. 그 밑에 쉐입은 뭐야? 스퀘어 쉐입. 자, 시작 포인트와 순서. 이거 주의가 아까 설명했어. 네이프, 사이드, 네이프 사이드, 프론트. 어디에서 시작하든 상관없다, 무관하다. 자,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뒤에부터 자를 때랑 앞에부터 자를 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사이드부터 자를 때와 백 부분부터 자를 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주의야?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길이를 보여주고 오,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떤 케이스야? 길이를 말을 자를 때, 그리고 수정하기 좋을 때. 수정을 왜 하기 좋아야 돼? 고객님이 원하는 기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고객님이 원하는 기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앞에서부터 자르면 돼. 왜? 적어봐봐 일단. 고객님이 원하는 길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앞쪽부터 시작한다. 사이드와 프론트부터. 자, 근데 이게 스퀘어 쉐입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후 좌우의 길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뒤에서 기장 설정을 해서 자르려고 가고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길이가 기신 것 같아. 다시 잘라야 돼. 아, 옆에까지 다 잘랐는데. 그럼 어디부터 잘라야 돼? 다시 뒤에서. 다시 뒤에부터 처음부터 다시 잘라야 돼. 수정이 안 돼, 이 커트는. 처음부터 무조건 다시 잘라요. 그래서 테스컷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길이 설정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자르면 고객이 시야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뒤 길이 맞춰서 잘라주는 거죠. 혹은 정확하게 고객님이 원하는 길이가 있을 때는 뒤에서부터 잘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기장 설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점이 중요해요. 상담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고객님이 내가 어떤 기장이 어울리는지 잘 몰라서 잘라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앞에서부터 잘라서 보여주면 돼. 섹션이 호리존탈 다이애그널 버티컬 중에 뭐? 호리존탈. 왜? 스퀘어 쉐입이니까. 손의 위치 뭘 말하는 거예요? 핸드 포지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살롱에서 커트를 자를 때 어떻게 자르는지 보자면, 자, 보통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요, 버티컬로 잡고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커트 테크닉에 따라서 핸드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심플하게 생각하고 얘기해 주자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손가락 안으로 자르는 걸 인사이드 핑거라고 그래요. 바깥쪽으로 자르는 걸 아웃사이드 핑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머리를 두상에서 들어 올려서 잘라줄 때는 우리가 아웃사이드 핑거로 많이 자르겠죠. 자, 이건 어디다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그 뒤에 아까 메모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이거 딱 넘겨서 정리해야지. 핸드 포지션 이제 종류 정리해야죠. 자, 핸드 포지션 종류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아웃사이드 핑거. 잡았을 때 두상 위쪽으로 손가락을 올려놓고 모발을 뽑아서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로 무슨 테크닉에서 딱 봐도 쓰는 것 같아? 레이어에서 쓰는 거 맞지? 손가락 위쪽으로 잘라주니까. 아웃사이드 핑거는 레이어 테크닉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사이드 핑거는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안쪽으로 잡고 안쪽에서 잘라주는 것 같아. 그냥 테크닉을 말해요. 무슨 테크닉에서 주로 사용될까? 그라듀에이션. 그라듀에이션. 맞아요.
역시 공부를 좀 한 값이 있구만. 좋아. 아웃사이드 핑거는 레이어 테크닉에서 주로 활용. 인사이드 핑거는 그라주에이션 테크닉에서 주로 활용. 그럼 여기에서 사순이 설명하는 대표적인 테크닉 한 개가 더 있어. 원랭스, 라인, A커트를 자를 때 쓰는 테크닉. 손바닥이 뭐예요? 영어로? 뭐라고요? 손바닥이 영어로 뭐예요? 팜. 팜. 팜이에요. 핑거, 팜. 아웃사이드 핑거, 인사이드 핑거. 아웃사이드 핑거, 인사이드 핑거, 팜. 이게 팜이거든요. 그러면 A커트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줘야 될까? 이렇게 잘라줘야 될까? 이렇게 잘라줘야 될까? 내가 만약에 모발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지금 오늘 A 자른 거거든? 다른 1레벨 A 자른 거거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될까? 나를 보고 있어야 될까?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될까? 바닥을 보고 있어야겠지. 팜, 투, 플로어. 바닥을 보다. 그래서 팜, 투, 플로어. 팜, 투, 플로어. 이게 A 테크닉을 자르는 핸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A 테크닉은 팜 투 플로어, B 테크닉 그라듀에이션은 인사이드 핑거, C 테크닉 레이어는 아웃사이드 핑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옆에 별표 치고 써줘야 되는 건 커팅 앵글은 동일선상에서, 커링 앵글은 동일선상에서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몸의 위치. 몸의 위치는 바디 포지션이거든요. 바디 포지션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 공부를 했을 때 설명해줬던 요기, 오버디렉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늘 자르는 게 이거죠. 이거, 스퀘어, 라운드. 자, 잡았을 때 이 머리를 잘라야 돼요. 자, 포워드 오버디렉션 커트는 앞이 점점 짧아지는 커트인데 라운드 쉐입이거든요. 그럼 커트를 할 때 몸이 내가 커팅 앵글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트라이앵글 쉐입은 당겨와서 자르는 커트니까 뒤쪽에 서서 당겨와서 잘라야 돼. 이렇게 되면 앞라인이 짧아져. 그냥 그대로 당겨와서 뒤에서 다 잘라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르면 라운드처럼 돌아가고 길어지지 않아. 그럼 스퀘어 쉐입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형태거든. 그러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 발을 고정하고 뒤에서 다 자르고 옆으로 서서 다 자르고. 그 투 포지션이라고 하니 그래요. 백과 백사이드에서, 백과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백사이드랑 사이드가 같은 말인데 백과 백사이드에서. 그래, 바디 포지션은 백과 사이드에서. 자, 스퀘어 쉐입 특징이 모든 기장이 동일선상에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봐요. 제가 고객인데 의자, 이렇게 경대 의자에 앉았어. 고객님이야.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앉았어. 스퀘어, A커트. 자르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이렇게 밸런스 맞춰서 잘랐더니 얘가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돼. 이렇게 됐어, 커트가. 누구 잘못? 디자이너 잘못. 체크 안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앉아. 남자 고객님들 중에 나 이렇게 앉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이렇게 잘랐어. 그대로 들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돼야 돼. 앞에 뒤에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됐어. 누구 잘못이야? 디자이너. 디자이너. 또 뭐가 있을까? 사례는 정말 많아요. 앉았을 때 이렇게 앉는 사람들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을 붙여서 이렇게 앉아달라고. 이렇게 앉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대표적으로 중단발 그 현정의 기장, 저기장 있잖아. 저기장 자를 때 되게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뭐 선생님들별로 뭐 차이점이 있긴 하나, 저는 고객님들한테 웬만하면 쿠션 잘 안 줘요. 커트할 때. 특히 짧은 기장일수록 잘 안 줘요. 왠지 알아요? 고객님이 쿠션을 안고 이렇게 앉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중단발 자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장 상담을 했는데 세볼 정도로 예상하고 잘라달라 해서 쿠션을 대고 이렇게 잘랐어. 근데 쿠션을 빼면 뭐 이렇게 내려가. 그럼 길이가 바뀌잖아. 그 쉐입의 형태도 바뀌어. 그래서 커트할 때는 그냥 쿠션 안 주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짧은 머리, 특히 어깨에 닿는 머리. 그럼 짧은 머리는 상관없지.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상관없으니까. 남자들은 상관이 없지. 근데 여자들은
서연이나 현정의 기장에서 있는 사람들을 만약 이렇게 하고 타고 자르고 이렇게 어깨가 내려가면 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을 때 쇄골을 맞췄어. 여기 맞췄어. 어깨를 내리면 쇄골보다 많이 짧아지지. 그래서 공인님이 집에 가서 보면 뭐야 왜 이렇게 짧아졌어? 이렇게 돼. 그래서 인터넷 막 리뷰를 쓰지. 기장을 못 맞히는 디자이너 세요 이분은 이렇게 막 쓰지.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장 잘 맞춰줘야 돼. 여자들은 기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머리에서 1cm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머리 기르고 있는데 1cm를 더 잘랐어 봐. 얼마나 화가 나. 한 달이 더 걸리는데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게 다 뭐다? 고객의 바디 포지션. 어떻게 앉아야 돼요? 앉을 때 시술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를 깊게 앉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등을 딱 붙여서 이렇게 앉아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등을 기대서. 그리고 정면 고개 들지 마시고 정면 바라봐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바디 포지션 밑에 뭐 있어요? 드라이. 응? 드라이. 오늘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드라이 준비물? 4호 롤을 갖고 왔어. 그럼 무슨 드라이야? 블로우 드라이예요. 자, 블로우 드라이, 롤 드라이 있고 덴맨 드라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오늘 무슨 드라이예요? 롤 드라이. 나중에 덴맨 드라이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장 자체가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덴맨을 쓰지 않는 거. 기장이 좀 짧아져서 미디움 정도 보면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르는 거는 영상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좀 긴 스퀘어예요. 많이 긴 스퀘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커트를 잘라서 확인했을 때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 되고요. 그 밑에 또 뭐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 테크닉을 어떻게 실제로 기술화 시키는지 여기 정리한 내용들.